시작인 거예요? 그럼.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아, 예비한 여자 안 나왔나 봐요. 치료받으러 왔어. 카메라 얼굴 비추고 갔어요? 네, 치료받으러 먼저 갔다 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서 인사를. 안녕하세요. 네? 1착 치료 저 오빠 좀 찍어주세요. 선선하대. 꽃미나. 어때? 가려? 많이 괜찮아지고 속도도 잘 나오고요. 이쪽 다리가 좀 장원형 다리가 됐거든요. 근육 빠졌어. 네, 이게 한쪽도 조금 없어졌는데 이쪽은 진짜 거의 장원형 씨 다리거든요. 평소에 몇 시에 시작해요? 이 시간쯤에 내려와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저걸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뭐예요? 네, 이게 첫 번째. 네, 오케이. 두 번째는 이렇게 다리를 펴는 거를. 이게 운동이군요? 네, 아직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각도 잘 나와요? 네, 각도는 아주 잘 나와요. 근데 근력이 아직 좀 떨어진다. 내 얼굴 되게 좋아 보인다. 키요? 아니, 주연이. 저요? 예쁜가? 네. 오늘? 예. 오늘 하루 종일 저희와 함께 시네요? 그렇죠. 9시까지? 네. 너무 좋다. 심지어 점심에 테이크 나오거든요. 어, 그래요? 맛있는 거 드셔야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래봬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맞아요. 오해하시는데 안 돼요. 오해하시면. 넷, 다섯. 타고났어? 처음 왔는데 서초구청 한번 대보겠다고 구청으로 들어갔는데 받았어? 안 받았어. 얘기 끝나기도 전에 안 받았어. 다 틀리네. 급하게 하겠다고 뒤에 차 다 서 있고 이렇게 맞췄는데 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너무 민폐 같아서 아 진짜 그냥 갔어요. 한 점 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결론은 뭐야? 받았어? 티 왕티 왕. 저한테 공감을 해주지 않아요. 아니 너가 지금 설명을 뭐가 있는 줄 알았지. 더 큰 게 그치. 그치. 뭐 마무리가 안 좋아. 언니 티죠? 나도 예쁜데 자꾸 티래요. 언니 티예요. 나 다시 해보려고. 나 티 같아. 언니 진짜 티야. 진짜 티야. 그리고 또 본인한테만 예쁘고 남한테 티인 사람 있거든요. 맞아. 명관 언니. 토요일에는 오전에만 있으면 치료받아요. 어때? 치료받았어. 좋아요. 어제 병원도 갔다 와가지고. 어떻지? 결과? 테스트, 그 근력 테스트 하는데 좋아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순서대로 써놨거든? 스트레칭은 조금이라도 좀 하고 들어가고. 근데 너무 일찍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진짜 오늘 경기까지 보면 우리 같이 12시간 같은 마음이겠다. 오늘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요일별로 저렇게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주셔서 시작하기 전에 설명 듣고 혼자서도 잘해요. 재활실에 오래 있었죠? 그쵸. 저의 짬밥을 믿으셔요. 저 5초씩 갑시다. 15대. 제 제대로 찍어주세요. 진짜 왜 웃는 거야? 혹시 컨셉샷입니까? 왜? 나 이거는 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촬영? 두부 촬영? 이거는 좀 이미지 세탁도 어떡하니 진짜. 백합 찍어달라고 해서 편전으로 자식들 가만히 보지 않겠어. 한 10시? 이렇게 가거든요? 수요일 아침에 10시에? 네네. 아 금요일이죠? 네. 뭐, 이거 선생님이 다리 아프면 you better start over the class. Like, I totally lost what I said to like.
지루한 날도 있어. 네. 아직 앉아서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밖에 못 하니까 진짜 이건 자신과의 싸움. 어느 정도 걸려? 조깅까지? 6개월 이후에 조깅 시작하라고 그래서 아직 멀었죠 뭐. 그래도 이 과정을 거쳐야 뛸 수 있는 거니까. 네. 컨스턴 타임스. 오케이. 내려왔을 때 완전히 쉬어도 된다고 한번 끝나고. 땀이 나네. 30분 넘게 뛰었어. 육수처럼 흘렀어요. 땀 한 방울 안 나네. 이때는 마음이 힘들 때예요. 지금 몸이 힘들 때. 에빈의 상태는 지금 너무 좋고요. 그리고 키는 제 생각엔 좋은 것 같은데 좀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재활 끝날 때까지 좀 그래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도 많이 나왔어. 진짜 100도, 오늘 100도 된 거야 이거. Yeah. 100도 한 걸로 하자. He can feel that you reached 100. 100도 한 걸로 하자고. Do you have any pain right now? Not pain, but it's very stiff. Mm. Like it's hard to bend. The scar is long because she only saw the ACL one before. We're trying to get to 100 degrees today. Oh. And we've been tracking the degrees over there. Mm. 이미 스스로가 다 밀어가지고. And rest. Relax, relax, I push. Ah. 그리고 무릎만 구부려 딱 펴는 거를 여기다 볼게. 딱 좋아. 알고 있네. 넷.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 잘 알거든요. 잘못 쓰셨을 때 저를 참 많이 저 오전부터 하다니 공경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저 진짜 힘든데. 괜찮아요? 나도 어지러워. 저기 냉장고 보셨어요? 왜? 재활은 땀과 고통을 요구한다. 너무 고통스러워. 휴연이가 보고서 저거 진짜 힘든데. 저 진짜 내가 20살 때부터 있었어. 여기 이제 그만 와. 그만 와. 나 진짜 마지막이야. 여기 있는 기구들을 다 알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몸이 기억한대잖아요. 에스테시 꽃미남. 자칭. 아 자칭? 왜요? 대전 아이돌 아니에요? 대전 아이돌. 알지. 네, 꺾였어요. 야, 너도 꺾였어. 지금 벌써 꺾였대, 나. 왜 꺾였어? 아닌데, 나 오늘 거의 100도 가까이 내고 왔는데. 억울하지, 억울하지. 여기가 진짜 많이. 여기가. I know. 원래, 아니, 이게 정상이야. 옆에서 보면. Stop it. I already have skin on my legs. 언니 울리지 마. 언니 stop it. 이게 정상이라니까, 지현아. 너가 비정상이야. 진짜 장원영 다리인데 무슨 소리야? 장원영. 지금 장원영. 예뻐 미용 다리야. 미용. 건강한 걸그룹 다리. Sexy legs. Thank you. Yeah. Steak day. Yeah. Steak day. 이때는 steak day. Steak day. 먹겠다. 오케이 가자. 리아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 그만둬야지. 너무 불공평하다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봤어요. I just say hello to everyone. Probably our game against worry, the first one. For 2 months, 제가 연골을 다쳐가지고 못발을 집어야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뭐 넷플릭스 이런 또 많이 보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고 농구를 안 봤어요. 4개월 이제 지나면서 이제 좀 그 막 땀 흘리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서 오늘 처음 했지만 농구공도 만지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를 이번에 다쳐서 근력을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고 이제 일상생활도 가능한 상태라 일반인 수준입니다. 근데 다쳤을 때 생각나요? 지금? 완전 생생하죠. 내 기억으로는 경기력이 네. 좀 좋았거든요. 예비가 네. 수비도 잘하고 그래서 체력 운동을 해가지고 몸 상태가 엄청 올라온 상황이어가지고 저도 자신도 있었고 되게 좋았는데 이게 연달아서 게임이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좀 지친 마지막 게임이어서 지친 상태여서 제가 다치지 않았나. 본 적 있어요 그거? 저는 안 봤어요. 아, 못 봤어? 네. 최근에 보니까 진짜 한순간에 딱 허무하게 다쳤죠? 네,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어. 그만둬야지. 그냥 두 번을 수술했고 한 번을 더 다치면 내가 항상 불안한 상태였는데 아 진짜 이게 딱 다쳐버렸으니까 이게 그냥 좀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팀에서도 기다려줄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면 오른쪽을 세 번을 다친 것보다 반대가 하나가 낫다? 약간 오락가락했구나. 네, 오락가락했죠.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 했어요. 다시 저한테 기회를 주셨고 기다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두 번이나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닐 거야. 너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저는 세 번째라서 더 힘들었어요. 너무 불공평하다고도 생각하고 다시 다시 또 그냥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네. 보여지네요. 기회 안 들어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저는 다시 봤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더 힘든 그리고 너무 아팠어가지고 또 생각나네. 네. 좀 기억에 남는 거나 이런 거 있어요? 아 이거 그 기사 저에 대해서 엄청 좋게 써주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막 더 높은 선수들을 뛰어넘는?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되게 무거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요즘에는 수영을 배우고 있고요. 봄이 언니가 연락하셔서 새로운 취미를 한번 만들어봐 하면서 운전이 늘었고요. 재활 선생님이 또 수영 자격증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수영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발차기 하고 이제 호흡 배우고 있어요. 아, 팔 돌렸어요. 아, 네, 팔 돌리고 이제 호흡만 하면 돼요. 그 진짜 예리하셨다. 오. 그때는 진짜 어린 마음에 이렇게 힘든지도 몰랐던 것 같아. 고3 때 다쳐서 왔으니까 그냥 막 외롭고 막 재활이 힘들진 않아, 운동이. 그냥 어린 마음에 그렇게 크게 힘든지는 몰랐던 것 같아. 그냥 시켜서 하니까 어릴 때는 시키는 대로 해서 복귀를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 딱 떨어진 거에 너무 이게 큰 타격이 앞으로의 선수 생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재활했을 때가 20살? 네, 19살. 방법 같은 것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랑?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해보니까 그쵸. 확실히 수월해요. 그래서 좀 진도가 빠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세 번째는 쉬울 것 같기도 해요. 이제서야. 아, 이제서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완전. 너무 빨라요, 페이스. 아, 페이스가 빨라요? 네, 빨라서 이걸 좀 그냥 빠르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 유니폼 네. 화면에 띄워서 보여줬잖아요. 네. 그거 보고서 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잖아요. 유니폼에 이렇게 딱 저를 새겨주셨을 때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진 않았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경기에 보니까 너무 감동이고 볼 때마다 더 슬퍼요. 함께 한다고 위즈 예빈까지 썼지만 더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잖아. 확실히 경기를 보고 나니까 더 동기부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경기장 제가 진짜 안 가고 싶고 막 농구 보기도 싫었는데 보고 나서 더 농구 빨리 하고 싶고 네. 그때 밖에서 보면 어때요?
더 미안해요. 저는 또 가드 포지션이니까 수아 이슬이가 더 많이 보이는데 애들이 그 책임감과 부담감에 더 힘들어하는 모습에 미안하고 하지만 그래도 진짜 비시즌에 잘 애들이 해왔던 게 지금 이제 또 잘 보여지니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어요. 찐소설 너무 좋아하죠. 네, 제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네. 좀 기대되지 않을까요? 기대되죠. 완전 이제 우승할 일만 남았죠. 우승하려고 복귀하는 겁니다. 제가 큰 그림이구나. 네, 농구를 그만두려 하다가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퍼즐. 더 마음을 울렸어요. 괜찮은 척하고 아니 괜찮으려 했는데 나의 마음을 더 알아주시고 공감해주니까 더 마음이 더 슬펐어요. 나 정말 힘들구나. 나 정말 진짜 불쌍한가? 나 진짜. 근데 또 한 팬은 팬들 위해서 하지 말라고 무조건 본인의 선택이라고 힘들면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세 번째 부상을 당했지만 이걸 또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함을 느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요. 4개월 동안 많이 아파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져가지고 다시 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더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 울지 않았다. 와우. 울컥했니? 울컥했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이제 수술한 지 한 달하고 3일이 지나서 지금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각도 내는 거 지금 신경 쓰면서 열심히 재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들 좋은 편이라고 하시거든요. 문제 없어요. 상태 좋은 것 같아요. 착지하고 앞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이제 십자인대 끊어진 거를 딱 직감을 했고요. 이제 제가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팠기도 한데 또 많은 생각들이 들어서 아, 올 시즌 아웃이구나 이런 생각들과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아, 그 순간에? 네.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수상 장면을 많이 봤다면서요? 네. 이제 바지나요? 그게? 바지는데요. 막 심하게 꺾이는 장면도 없고 해서 어쩌다 다쳤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우는데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우는 건 아니죠, 이렇게 눈물이 흘렀다. 목발도 이제 십자인대만 끊어졌으니까 연골 다친 그거보다는 조금 목발도 빨리 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운동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목발하고 보조기를 던져버리고 싶어요. 처음 다쳤을 때는 다치고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그냥 같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다고 네, 좋게 생각하라고 그냥 채은이는 더 다치고 카톡을 딱 봤는데 이제 자기도 울었다고 하면서 괜찮냐고 이런 거 와 있었어요. 저도 그냥 잊고 빨리 몸 만들어서 복귀하는 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슬픈 것보다? 네네. 티예요? F인데요. 어떡해. 다쳤는데 어떡해. 그래서 저도 막 혼자 있고 그러면 더 우울할까 봐 언니들이랑 뭐 이렇게 후배들도 많이 와줘서 같이 있어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 되게 괜찮아 보인다고 다들 다행이라 그랬었어요. 서두르려고 하지 않고 단계 이렇게 절차를 좀 잘 밟으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절 시간을 길게 갖는 동안
햄스트링도 제가 좀 약한데 그런 것도 좀 보강 좀 많이 하고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또 보강하면서 새로 태어난 주연이가 되는 거예요? 네네 로봇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밖에서 볼 때 개인적인 볼 때 물론 선수들은 막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뛰고 이러는데 전 진짜 잘 됐어 한 마음에 진짜 이러면서 봐요. 그냥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응원하는 마음. 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걸 바라본 선배의 마음 어때요? 일단 미안한 게 제일 많이 드는 것 같고 진짜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후배들 입장에서는 기회잖아요. 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중이니까 잘 보여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휘인이 그러더라고. 자기 자리 없을 것 같다고. 저랑 안 그래도 얘기했어요. 언니.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 자리는 없을 것 같아. 언니 저도요. 아 진짜 저 욱혹했어요. 진짜로. 네. 뭐야 이러면서 진짜 어떻게 이러면서 봤는데 일사일사한 거예요. 그다음 저 욱혹했죠. 진짜 감동받았어요. 전 경기 출장이 진짜 어렵다는 거를 저는 또 생각을 했고요. 진짜 언니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아직 한 번도 없죠? 네.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쓰게 됐어요, 글을? 다치고 나서 제일 생각난 게 진짜 팬분들이었거든요. 먼저 생각이 났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인스타를 안 하는데 제 블로그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댓글 막 달아주시면서 응원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저 상황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인스타를 잠시 열어가지고 감사 메시지를 좀 남겼죠. 뭐 팬들이 주셨던 메시지나 뭐 이런 것 중에? 진짜 많은 분이 진짜 응원해 주셔서 저는 진짜 감사한데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블로그에 매일매일 이렇게 길게 장문으로? 네 힘내라고 뭐 그냥 좋은 말들 진짜 감사했습니다. 모든 팬분들께. 다치고 나서 제일 많이 도움받았던 사람 있어요? 전 예빈 언니. 그러니까 다 잘 챙겨줬는데 언니랑 이제 가까이 있잖아요, 제일. 재활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언니도 경험을 토대로 좋은 말 많이 해주고 경기 뜰 때도 예빈 언니가 되게 힘이 됐었거든요. 밖에 있지만, 비록 코트가 아니라 밖이지만 지금도 언니한테 힘을 많이 의지하고 있고 얻고 있고 언니한테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본인 일같이 후배들 언니들 다 본인 일같이 속상해주고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고맙다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는 얘기예요. 언니들 동생들 앞으로도 힘들 때 찡찡댈 테니까 저를 귀찮아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나연이 방에서 좀 나가. 요즘 안 가는 지 꽤 됐어요. 기다려주시는 팬들에게 한마디 하고 팬 여러분들 저는 지금 재활 열심히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빠르지만 천천히 코트에 돌아가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 저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It was really hard. My mom had to help me shower and getting up and down was really tough, but after the first 2 weeks, it wasn't as bad. Yeah, my body feels good. I lost a lot of muscle in my legs just because I've been having to lay down. I'm making progress every day. Every day I get a degree closer to my goal. And right now my knee is bending about 97 degrees, so. Oh yeah, 100 today. So, you know, getting better every day. Yeah, I was just really sad because obviously it was season-ending injury and it's something really hard to come back from. And I feel like if I had made it through that game, like this injury wouldn't happen because I would have had those 3 weeks rest. You know, I feel like I'm gonna come back stronger. My knees were hurting all season, so to get this rest and fix, you know, my patella tendonitis, I feel like next year I'll be even better. Wasn't it scary because you cannot speak to them at the hospital? Yeah, I think I was just in so much pain, like, I didn't even care. Like,
I trusted Leah enough to, you know, translate everything that I was saying, and I knew she was there for me, so that part wasn't scary. I was just in a lot of pain. Yeah, it was really hard mentally because I just felt like I was staring at the wall all day. I tried to keep myself busy, books and Netflix and movies, but it was really, really hard. So after 2 weeks when I got my stitches out and I was more mobile, like I think mentally I did a lot better. Yeah, it was really a good show. And the acting was really good. It was hard to watch some scenes were so, yeah, like the burns, that was really hard to watch, but I think they're really good actors and I loved the show. Just thank you to the doctors and my surgeon. He did a really good job. And my mom for coming, and my mom for coming out here and sticking with me for 2 weeks, even though I was a bad patient. Actually positive, but while you're in pain, you're kind of grumpy to your mom. Oh yeah, well. Your mom and daughter is like that old. Yeah, no, for sure. I was definitely not a good patient when I was in that much pain, but once the pain settled down, I was just fine. I'm definitely more comfortable. Obviously, I'm a lot closer with all the girls, so it's easier now when I like communicating with them and we understand each other's personalities. So it's a lot more fun now than in the beginning. It was kind of getting used to everything. 근데 그렇게 알만 하니까 이제 좀 적응된만 하니까 하게 되면 더 아쉬울 것 같아요. Yeah. The team culture or anything in Korea. Something that I like really like. Yeah, but that's something you don't have in the States. That's a good question. Let me think first. Well, the food. Because everything else is similar in the States. Like, let me think. I won't miss the practice. Yeah, the Secret Santa. Like, we have Secret Santa. Oh, in the States? Not at pros. Yeah. Yeah, I guess that's what I'll miss is like, in pros in the WNBA, everyone's kind of just on their own. But here it's a lot closer, so I'll miss. Yeah, I'll miss. Get used to the age hierarchy. Yeah. It took a long time. I still don't know when I see the other teams who's older than me and who's younger than me. So I just say hello to everyone. But here I've gotten used to it. 경기 전에 이렇게 다 한 바퀴 돌면서 인사하잖아. 그 누가 돌면 뭐야? I told you you should. Oh, everybody kind of think, oh, that is surprising that you are saying hi to everyone. Oh, really? On the court, out of the one that who we getting. 신기하더라고. Oh, yeah, because Kara, her case is different. She is youngest in the league, and her position is a little bit different. But you graduated college and you went to WNBA. They come here and saying hi to everybody. That's a good one. Yeah. Yeah. I have a good teacher. 아버지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똑같은 수술 받으셨다고. Your dad got the same surgery. He got this injury when he was like 30 something, like he was older. He wasn't an athlete anymore, as serious as he needed to, because once he was able to walk, he was like, okay, I'm good. So he's just making sure that I follow through with my rehab all the way and not stop early like he did. Probably our game against Worry, the first one. That's the level of play like I want to get back to. Any plans in the States? Yeah, rehab, I'm gonna, you know, attack it every day. And then just see a lot of my family and my friends and yeah, just enjoy being home before I come back. 앞으로 다 낫고 나서 좀 어떤 플레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지 내년에. I mean, not necessarily like show, because I know like I'll be, like all my skill is not gonna go away, but I just excited to play without any knee pain. And I feel like without any knee pain, I can move better, play a little bit harder. So I'm really excited about that. Yeah, just to stay confident because we have enough talent to
continue to be in position to make the playoffs and win in the playoffs. So I always tell like Sua and Issa and all the young girls that they're really good, and I really believe that. So I think they'll be just fine. 키아나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팬들이 얼마나 많이 응원해주고 계신지 이런 거를. It made me really happy to see like my jerseys from the states or like it was really cool. So thank you. Yeah,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I'm excited to come back better and stronger and play hard for them. How do you feel going home? I feel excited to see my family and rehab and get healthy so I can come back strong. I'm gonna miss everybody, but I know that we'll do great in the playoffs. Go Blue Meats. At 3 a.m. every game from the States. First, when you go back home. First thing I want to do is eat Chick-fil-A. I've been craving Chick-fil-A and all their sauces. 안녕! See you in a few months! I'm hearing voices, but it's not